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이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직접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11월 마지막 거래일 장이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거래소에 꾸러 계시죠. 김건진 한국투자증권 아이묵스타틴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려 1% 넘게 하락을 네네.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수급이 많이 꼬여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하나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조정이 시작이 됐고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라인에서 좀 하락을 했었고 오늘 그 라인을 훨씬 더 밑으로 깨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 종가 같은 경우는 오늘 MSCI에 뭐 새롭게 편입되는 이런 종목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 때문에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돌려놓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다시 턴이 되는 시점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120일선에 터치를 하고 그 위에서 그래도 마무리가 됐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까지가 깨져버리면 사실은 삼성전자도 당분간은 좀 보시지 않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점이 지금 현재 10포인트가 좀 뭐 망가져버리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좀 무너질까가 이런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깨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열어놔야 됩니다. 760선 언저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60선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즉 지금까지 계속해서 며칠간 계속해서 어땠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구간으로 지금 현재 조금 진입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모양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한 달여 만에 2500선 아래로 장을 마쳤는데요. 사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시장 흐름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는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 특히 IT주가 하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팡주식이라고 하는 주식들이 좀 네.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팡주식이 움직이면서 실제적으로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다들 급락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위단에서 아랫단까지 상당히 큰 폭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 나왔었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이 실제 이미 아니면 뭐 한 달 전부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진행이 된 부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팡 주식들에 대한 이기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그랬습니다. 다운은 올랐는데 나스닥이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어렵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 시작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갭으로 하락해서 시작 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좀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 우리나라 올해 실적이 결국은 40% 가까이는 올라올 거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는 올라온다. 이 말은 결국은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이 주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일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은 조금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잠시 갖자라는 겁니다. 계속 전투하라! 앞서가자! 이게 아니라 잠시만 쉬어가자라는 이런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미국 IT주죠. 이 팡주식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우리 증시 IT주들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다시 반등이 가능하지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다. 건가요? 네, 우선 좀 전열이 좀 네. 닫아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뭐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이 제일 잘 나오고 있는 건 결국은 IT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물론 지금 다른 업종들이 이제 쉬어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대장주가 조금 쉬어가니까 다른 업종들이 움직였듯이 실제적으로 IT가 조금 쉬면 다른 업종으로 살짝 도개를 돌려보는 것도 필요하다. 즉 IT는 분명히 다시 올라가긴 할 거다. 그렇지만 시장이 조금 다시 그 숨이 고르고 나서 다시 한번 우상향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쉬어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잊지 말자는 투자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0.62% 하락하면서 3,31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선전 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낙폭을 키우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1,944선에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오늘도 팀장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이어가 봐야 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토크 오바의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준금리 6년 5개월 만에 전격 인상 금융시장 역량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오전이었죠.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그렇습니다. 인상을 하면서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 한국은행 금리 인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선은 가장 큰 내용인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임박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초적인 이런 체력이나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지표나 성장률 그리고 소비 심리나 여러 가지가 다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뭐 우리는 아직까지는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는데라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수출이나 우리나라의 GDP 같은 것을 보면 이제는 올해 목표가 뭐 3.2% 이상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버리면 이거를 잡아주기 위한 모습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다음 달 12-13일 날에 미국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로는 14일부터 영향을 받을 건데 아마도 이미 차기 연준 의장이라고 지금 얘기가 지명이 된 파월 의장이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옐런 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금리 인상 할 거야. 이 말은 결국은 우리나라와 지금 현재도 같은데 1.25로 같았었는데 이제는 뭐 미국은 무조건 12월 달에 할 것 같으니까 1.5로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이런 모습을 갖춰주는 거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먼저 올려놓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은 아마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우리 주가도 많이 올라온 것처럼 실제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채권시장이나 이런 것은 이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환매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채권 금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반대로 지금 움직인다는 것. 금리를 올려버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미 선제적으로 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무려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앞으로의 금리 인상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내년 2018년 통화정책과 금리 인상 속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한 번 정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몇 번 할 거냐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대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0.25씩 올라올 때마다 정말 좀 많은 큰 충격 때문에 그동안 많이 눌러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거기에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찬가지고요. 우선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우선은 내년에 한 번 아니나 두 번 정도는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아주 서서히 시장에서 다 적응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로 올린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시기나 속도는 점점 점진적인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마도 이것도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FOMC 쪽에서 어떤 식으로 금리를 인상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많이 하면 네 번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찌됐든 금리는 분명히 인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늘에서 경기를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올해는 GDP가 한 3.2% 가까이가 나왔지만 내년에는 한 3% 정도를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한 2%대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상향이 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도 조금씩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수혜주가 있죠. 오늘장에서도 은행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수혜주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은행주가 가장 핫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반대로 또 보험주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험을 운영을 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생보사들의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 지수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절대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은행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 우리가 100m 달리겠다면 실제적으로 한 20m, 30m 정도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파트가 내기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다? 서서히 이제 당금질이 됐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야 이제 금리 올려라고 땅땅땅 쳐줬다는 것은 너희들 돈 많이 벌어 땅땅땅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고 네, 해도 과언이 네. 아닌데요. 이 은행주들 이미 선 반영돼서 상승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오늘 흐름이 어땠습니까? 자, 오늘은 네. 뭐 그냥 시장에 따라서 조금 오늘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이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만 좀 오늘은 그나마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다. 즉 뭐 자동차주만 오늘 좀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왔다는데 실제로 은행주들도 뭐 그 발표가 나서 위로 쭉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와주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 이거 고점 실현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관심권에 많이 두고 여러분들이 은행주들을 그리고 그 생보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이런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통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페이스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하락의 의미가 좀 큰데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고, 또 삼성전자 이미 가지고 있는데 너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계속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먼저 삼성전자 짚어주시죠. 자,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는 오늘 좀 중요한 선이었습니다. 121선을 마지막에 깨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고민까지 저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큰 물량이 좀 들어와주면서 다행스럽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사주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거의 12,000주씩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지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쌉니다. 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싸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시가총액이 지금 327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4분기까지 하면 영업이익 단으로 하면 55조 가까이를 벌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배입니까? 여러분들 한 7배도 안 되는 주식입니다. 전 세계의 넘버원 주식입니다. 근데 프리미엄을 받지 못할 망정 오히려 지금 현재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가장 그 이익단식 많이 나왔던 반도체와 랜드플러시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가정이고요. 실제로 내년 2분기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버 디램이 올해 그런 히트를 쳤다면 내년에는 지금 현재 지금 PC 디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시각의 차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외국 국회가 다시 한번 담기 시작하면 좀 무섭게 또 담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퍼센트는 53%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53.37%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주가는 여기서부터는 내일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좀 담아주는 이런 모양을 갖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낙폭이 컸던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6% 넘게 밀리면서 8만 원 선까지 붕괴를 댔는데요. 우리 투자자분께서 SK하이닉스 오늘 많이 하락해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어떤가요? 자,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합니다. 네.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차트가 좀 사실은 좀 무너진 차트입니다. 오늘 장 중에는 양봉이 다시 나타나면서 지지대가 나왔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구나. 가능하겠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뭐 2시 넘어서부터 주가가 많이 하락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상승을 못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네라는 생각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주가가 어디까지는 좀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냐면요. 한 7만 3천 원 정도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현대차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또 현대차를 비롯해 현대차 3인방의 큰 폭으로 네. 올랐는데 이제 현대차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그렇게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내년에 올해만 쉬었던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에 훨씬 더 흐름은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보기 시작,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 한때는 야 현대차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루머까지 돌기도 했었던 겁니다. 너무 많이 악재가 올해
오래 쏟아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전기차에 대한 이거 판매량들을 보면 뭐 세계 한 5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현대차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잘할 때 현대기차가 어떻게 보면 5위 정도를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5위 정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대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아직 많이 팔리지 않고 있으니까라는 것.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현대차 그룹을 관심 있게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종목 상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네, 12월의 첫 거래일인데 어떤 네. 투자 전략을 가져가 봐야 할까요? 자, 11월 달에 좀 많이 기대했는데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12월 달이 남아있다는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6일째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플러스로만 돌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대로 내일도 조금 매도가 나온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 움츠리고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 폴짝 뛰면 훨씬 더 높게 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시장의 주도주였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여전히 싸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돌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많이 아직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로 좀 많이 대응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세 상승은 여전히 여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잠시 쉬어가는 거지 이게 반대로 꺾이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얘기. 단 내일 당장은 아니고 좀 관심을 좀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이런 이슈를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의 움직임에 주목하라라는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강준혁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도서출판 아라크네에서 불확실한 시대의 중국 투자 전략을, 라이팅하우스에서 무인양품 보이지 않는 마케팅을, 도서출판 길벗에서 이기는 부동산 투자를 드립니다.